한 가정이 외식을 하러 갔대요. 좀 돈 부담은 되지만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근데 먹고 남았어요. 아깝잖아요. 이걸 싸가고 싶은데. 근데 또 요즘 같지 않아서 체면도 있고, 이거 뭐 음식 먹다 남은 거 싸가기가 참 좀 체면도 그렇고. 그래서 망설이던 아빠가 생각을 했습니다. 웨이터, 이 음식 남은 거 좀 싸주세요. 우리 집에 개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똑똑한 어린아들이 바로 그 말 받아가지고, 아빠 집에 갈 때 개 사갈 거예요?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고 많은 문제들이 터지기도 하고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면서 나오는데,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말은 답도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엄정환 장로님이 평생을 수학선생님으로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수학의 문제를 냈다면 반드시 답이 있지 않습니까? 답이 없는 건 잘못 낸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문제는 그 답을 못 푸는 게 문제예요. 문제마다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답을 달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그저께 우리 아들한테 친손자 지호가 열이 나고 어린이집 갔다 왔는데 막 토하고 그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제 통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찍 전화를 했습니다. 지호는 좀 어떠냐? 아, 괜찮아요. 열은. 왜냐하면 요새 이 코로나 증상이 열나고 토하고 뭐 이 목이 간질거리고 그리고 후각이 이게 또 이제 감각이 없고 다 이런 증상 아닙니까? 여러분한테 보내드렸잖아요. 그 증조에 대해서.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열은 정상이고 아마 체했었던 것 같다고, 그래서 아직 먹는 건 좀 잘 안 먹는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요즘 바쁘냐? 아유, 자기 프로젝트, 얘는 프로젝트 매니저거든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큰 프로젝트를 잘 성공적으로 아주 답답하고 깜깜하게 해치웠는데 다른 부서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자기 부서에 두 사람이 지원 갔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네 부사장이 그걸 갖다가 우리 아들한테 줘가지고 이것 좀 풀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풀어줬더니 오케이, 바로 그거라고, 그대로 하라고 이런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게 문제의 답을 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나 다 알아요. 문제 모르는 사람 없어요. 1 더하기 2 문제예요. 10 나누기 4 다 문제예요. 그런데 답을 못 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문제에 답을 달 수 있는 거,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주 부사장한테 굉장히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어서 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 너 하나, 아빠가 보니까 너 IQ가 그렇게 높은,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는데 참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렇게 문제를 잘 풀어갖고 프로젝트를 잘 해결하고 참 그런다, 참 감사하다. 아빠, 내가 머리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하기야, 지 와이프 얘기를 하면서, 세영이가 오빠는 머리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일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 말 받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능하나, 지식이 많은 사람과 지혜가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세상을 더 잘 살까? 아빠가 늘 강조하는 대로 지혜가 많은 사람이 세상을 더 잘 산다. 학문을 많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지식을 많이 쌓았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세상을 잘 살지 못한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제 엄마가 옆에 있다가, 너만아, 너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먼저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해라.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이 충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기도가 답이라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풀리지 않은 문제, 얽힌 문제, 복잡한 상황들, 이것을 풀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왕권을 받은 지 14년째 되는 해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36장부터 그리고 전전주에 37장 전반부 설교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때는 바야흐로 어느 시절이었느냐? 이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서진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지쳤죠, 군사들도.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고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왕이 총애하는 사신 랍사게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전포고하죠.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를 공격할 텐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너희의 동족인 북쪽 이스라엘 망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니? 막 이러면서 너희 왕이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말아라. 다 그거 유혹하는 말이고 미혹하는 말이니까 듣지 말고 모든 백성들은 나한테 항복해라. 이게 선전보고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이 요새 말로 쉽게 표현을 열받습니다. 아, 이거 봐라.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모멸한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결속을 했어요. 단단하게 뭉쳐버린 거예요. 이때 이 백성들의 결속함을 보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37장 전반부에 히스기야뿐이 아니라 그때 고관 대작 그리고 그 어른이라고 하는 제사장 중에 어른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다 하는 말씀이 전전주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내공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은요, 외부의 압박이나 공격이 있으면 더 결집이 잘 되고 단합이 잘 되고 뭉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거기서 히스기야가 힘을 얻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단절된 힘에 용기를 얻은 히스기야의 대응책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사실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으로 아수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37장 3절에서 일찍이 책벌관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나 해살 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기가 뱃속에 있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해살 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엔 의료 혜택을 많이 받고 또 이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렇지 우리 태어날 때만 해도 뭐 어디 산부인과 가서 납니까? 그냥 시골에서 다 엄마가 자기 힘으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문고리 자꾸 매달리고 끈 자꾸 띠 자꾸 매달면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 그러면 엄마네 막 이러면서 어머니도 부르고 아도 부르고 어른도 부르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다 났어요. 요새는 뭐 무통분만 유도분만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제왕절개 뭐 이래서 나니까 그렇지. 우리 시절만 해도 도시 살지 않고 시골이라면 다 엄마들이 자기 힘으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표현이 뭐냐면 저 아수르 군대를 우리가 대항할 힘도 없고요 우리의 국력이나 군대로는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참 많지 않을까요? 내 힘으로 역부족이고 현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반면에 산헤립은 군사력을 의지하고 유다를 계속 위협을 하지요. 그다 결국은 최후의
비극을 맞이하겠다 해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남보다 내가 뭐가 가졌고 남보다 더 알고 내가 남보다 좀 인물이 더 나고 그러면 자꾸 우쭐거리고 교만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절제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해야 돼요. 겸손. 왜 아멘 안 해요? 막 높여주는 건 좋은데 낮추는 건 별로 싫지요. 교회에서도 막 떠받들어주고 훌륭하다고 막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반대로 그냥 보통 평범하게 취급하면 기분 나쁘지요. 그래서 아멘 안 한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아수리의 위협에 맞서 오직 기도함으로 대적을 물리친 히스기야의 경건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어떤 문제들 앞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밖에 없어요. 그냥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이 복잡한 문제 답을 달아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째, 14절로 2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선전 보고문을 받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그의 심정이 얼마나 찹찹했을까요? 36절에서 여호와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깔아뭉개고 막 이러는데 그의 심정, 그의 분노가 얼마나 끌어올랐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을 보내서, 그래서 형님들 그 전쟁터에 있는 형님들 안부를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부르면 가요. 도시락 싸가지고 면회 간 겁니다. 요새를 말하면. 아, 그러니까 양쪽에서 막 군호를 벌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은 막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웬 놈이 구척장성 같은 한 놈이 말을 타고서 소리소리 지릅니다. 이놈들아, 너희가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신은 무능한 신이다. 너희가 믿는 신이 정말 힘 있다면 나를 대항할 자 나와봐라. 막 지르면서 그냥 얼마나 여호와를 모독하는지 다윗이 어린 마음에 보니까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일이야? 저놈이 누구냐고. 감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놈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형들이,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형님들, 어떻게 저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냐고 그랬더니, 이 자식이 가만히 있으라니까. 아, 나 가만히 못 있겠다고, 열받는다고. 아, 네, 정말 저거 상대하겠다고. 막 시끄러웠어요. 사우랑이 듣고, 그 왜 이렇게 소란한고? 아이, 아닙니다. 이거 뭐 어린애가 철딱지, 철딱선이 없이 저 골리앗을 자기가 상대하겠다고 이러는데 지금 겁이 없어서 그럽니다. 철을 몰라서 그럽니다. 어, 그래? 그 용기가 가상하구나.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사우랑이 자기 갑옷과 그리고 칼을 주죠. 힘어보니까 뭐 맞지도 않은 거예요, 덩치가. 그래서 다 벗어던지고 물 맷돌 다섯 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결국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참 복잡한 세상이고요,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라고 생각돼요. 어제 접했는데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 교수가, 이 사람이 절간에 가가지고 뭐라고 강연했냐면 예수도 보살이었다. 놀라지도 않네, 이 사람들은. 나는 이런 소리 들으면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던데, 예수도 보살이었다. 기독교고 불교고 모든 데가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러면서
이게 신학교 교수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목회자를 만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성경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목회자 만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그 밑에서 배우는 신학생이 뭐가 나오겠어요? 아연 실세 갈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파면시켰더니 재판했어요. 불법이라고. 그랬더니 판사가 이 사람 예수도 보살이라고 하는 그 사람 손들어줬어요. 파면은 불법이라. 여러분 상고심에서 다시 학교가 이기지 못하면 그거 그냥 돈을 주고라도 갖다 놔야 돼. 학생들이 막 수업을 거부하고 그 사람 수업 안 들겠다고 하는데도 결국은 판결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 잘 만난 줄 알아요. 뭐 뒤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만큼 꼿꼿하고 그리고 보수적인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목사 흔치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생각해요. 그게 은혜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막 분노가 치밀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히스기야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기도합니다. 사내립의 편지를 갖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아요.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이 편지 이래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놈이 보낸 이 글을 좀 보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알고 계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여기서 예배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어질 때 예배 생명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마음의 수양이나 하러 온 거지, 그리고 재밌는 얘기나 듣고 가고 싶어서 온 거지,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행동에 봐서 교만함이라는 요만큼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주님의 영광을 간구했어요. 16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보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20절에서 또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의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21절로 29절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세요.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성전에 가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제 우리가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얼버무려서 대충 넘어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자상하게 우리의 그 답답한 심정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응답은 방법이 달라요. 히스기야한테 바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한테 응답해요. 그거 희한하지 않아요? 21절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 우리 각자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고 응답받으시는 건데 요새 말로 풀어 말한다면 여러분한테 응답하지 않고 목사를 통해 응답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유가 뭘까?
이건 내 추측이 아닙니다. 주석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또 목사님이 마음대로 추측했다.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언자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의 권위가 많이 식추됐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언자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요새 목회자 권위가 땅에 떨어지죠. 짓밟아버리고. 그렇잖아요. 뭐 아주 난도질을 하고 그냥 목사들을 완전 뭐 발가락에 때만큼도 안 여기도록 그렇게만 해요. 어쩌면 오늘 한국 사회의 성도들이 보는 목회자관이 이렇게 추락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왜? 그때 막 여러분 사내립이 납작에 보내가지고 막 실용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깔아뭉개고 야유하고 너희가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신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막 이러면서 난리법석을 폈으니까 얼마나 위축이 됐겠어요. 아 진짜 우리가 믿는 여호와 무능한 하나님인가? 선지자들이 얘기해도 왕이 말을 해도 믿기 힘든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이 아니냐. 왜냐하면 아수르의 사내립이라는 사람이 납사계 통해서 온갖 짓을 다 했으니까요. 몇몇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격려하더라고요.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목사님을 100% 지지하고 신뢰합니다. 힘내십시오. 뭐 이래요. 뭘 보고 하는지 나는 아예 뉴스를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아마 자기네 담임 목사가 좀 씹히고 밟히는 게 좀 있었는 모양이죠.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열받아가지고 또 전화하는 분도 있대요. 아니 자기들끼리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이렇게 밟히면 괜찮아요. 밟히면 단단해요. 밟히면 제가 하여튼 IM 사태 터진 이후에 모든 언론사 기자 한두 명이 아니고 엄청 많이 상대했습니다. 내가 꼭 무슨 IM의 대변인처럼 그래서 내가 이봐요 기자 양반 내가 무슨 대변인이요? 왜 자꾸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취재할 루트가 없어서 목사님 보니까 8월 15일 날 거기하고 같이 행사도 했고 또 목사님이 IM에 대해서 열심히 선전도 하고 그런 거 봐서 목사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래 내가 그 단체를 만난 14개월 전부터 그 이후에 있었던 일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건 소상히 말해주마. 그리고 기자 양반 미안하지만 나하고 통화하는 건 자동 녹음된다는 건 알고 해라 그랬어요. 기자들도 녹음할 거 아니야. 내가 3년 전에 당한 경험이 있어서 나는 사적인 대화를 해도 지금 누르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화는 전부 핸드폰에 자동 저장된다 녹음으로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자들은요 좋은 것을 하고 추적하는 게 아니거든. 어떻게라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걸 공격의 빌미를 잡으려고 사실 취재하지 뭐 좋은 거 할 것 같아요. 내가 그거 몰라서요. 그 생리를 언론의 생리 기자의 곤주를 몰라서 내가 대응 못할 줄 알고요. 그래서 다 대응해줬어요. 야, 3일 동안 뭐 전화는 끝나고 나면 여기에 또 문자 왔어요. 뭐 어느 방송 기자인데요 어느 일부 기자인데요 목사님 통화 원합니다. 시간 될 때 전화 주세요. 내 하나도 거부 안 했어요. 여러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원래 방송은 언론은 반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론 기회를 안 주면 방송법 걸리는 겁니다. 언론법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좀 확인하려고 수원명성교회 유만성 목사한테 전화를 시도했는데 안 받더라 이렇게 써버려요. 한 내가 왜 당해요? 그래서 그냥 당당해. 우리 내 아내가 옆에서 보고 아유 끊어라고 끊어. 왜? 한번 시작하면 30분에서 1시간이야. 그러나 나중에 여보 내가 뭐 구린 데가 있어서 왜 끊어? 국민적 고통을 주고 나라에 큰 혼란을 일으킨 이 방역의 미스를 하고 한 사태에 대해서는 이건 백배 사죄도 맞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철학이나 프로그램은 나는 성직자로서 신앙과 학습을 겸한 이거야말로 대안학교에서 꼭 접목해야 될 프로그램을 지금도 소신의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나는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당돌하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 소신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킨 거, 나라에 큰 어려움을 준 데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백배 사죄함이 옳다. 저, 그런 얘기들을 뭐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이걸 알고, 또 아마 방송에 인터넷에 뜨는 거 보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서,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을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게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고 히스기야를 적극 지지하고 오히려 국민들이 더 뭉친 거예요. 그때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거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는 힘 없습니다.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더니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금단에 천사들이 갖다 올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천사들이 금대접에다 하나님의 보좌에다 올려준대요. 또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에 기도의 가치와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스루왕의 회방과 능력을 비웃으셨어요. 아, 기고만장하구나. 그래 날뛰고 있구나.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께서 비웃으셨어요. 그러면서 29절에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가지고 재갈로 내 입에 물려가지고 너를 왔던 길로 내가 도로 돌아가게 끌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를 콧구멍을 탁 껴가지고 다시 질질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유다를 정복하지 못하고 유다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끌고.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나 능력은 바람 앞에 티끌과도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 앞에서 교만이 행치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장수, 겸손한 게. 세 번째, 30절로 32절에 기도는 승리의 무기라는 겁니다. 아수리의 위협은 이스라엘을 절망의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어요. 이때 승리의 비결은 합심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니엘은요, 어려움 당했을 때 그의 세 친구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 그들은 국민들에게, 그 수산궁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그래요.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뭐 아무리 우리가 사람 방식으로 해결하려도 안 돼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간단해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도 개개인의 개인 기도도 중요합니다만은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금요일이면 새벽이면 다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어요. 뭐라고요? 원수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중 남은 자들이 견고케 되어서 다시 번성케 될 것을 약속 주시는데 생명 있는 신앙, 뿌리 있는 신앙은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시건치 않고 약속을 어기지 않고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절망의 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33절로 38절에 교만한 자의 종말을 보게 돼요. 교만하다가 느부갓네살 왕 비참하게 끝났지요. 벨사살 왕 하나님이 달아와다가 근데 딸려가지고 비참하게 끝났지요. 아수르 왕도 비참하게 종말이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벽 한번 건드려보지 못하고 활 한번 쏴보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전쟁에 온 군사들이 지금 막 항우를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저들이 성벽을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활 한번 땡겨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해가지고 18만 5천 명이냐 몰살을 해버려요. 그리고 결국 이 사네립 왕은 회군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두 놈한테 목숨을 그냥 목베임을 당해요. 이게 그의 최후예요. 그렇게 교만하게 기고만장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손 쓰니까 그냥 단번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단번에.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믿어야지. 이런 하나님 안 믿으면요 신앙에 매가리가 없어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소불능하셔서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자 하는 자의 종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교만한 왕치고 비참한 종말을 당하지 않은 왕이 없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자기 아들에게 살해당해 죽고 맙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아비가 멸망당했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종말이에요. 적군한테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보다 더한 거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욕들어 먹고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건 그래도 그냥 견딜 수 있지만 자식놈이 막 무시하고 여러분을 깔아뭉개면 그 충격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 피해라고 하는 건 같을 수가 없지 않아요. 지금 사내님은 자기 두 아들한테 죽었어요. 비참하게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의 열매를 보시고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유목사도 하나님의 기준점을 딱 달고 계신 거예요. 여기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딱 올려놓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 벨사살 왕이 근대가 빠져서 죽었잖아요. 심판받고 우리가 달리는 적어도 목사는 목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무게가 있죠. 장로님들은 장로님 권사님으로서 지녀야 될 체면과 무게가 있죠.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보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내가 근대가 딸리면 무게가 딸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도 올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존경스럽고 그래야 높임을 받는 거 아닙니까? 사내립이 그렇게 의지하던 군대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아수르 군대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그 18만 5천 명이 그냥 졸지 아랍밤 사이에 몰살을 했으니까 시스기야와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중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난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간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91편 10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그 집에 넘보지 못한다. 화를 막아주시고 재앙을 막아주신대요. 이 어려운 때 나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코로나하고는 연관되지 않게 해달라고, 한 사람도 코로나에 연관되거나 걸리는 일 없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여러분의 부주의로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기도로 모든 걸 해결받고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